안녕하십니까? 김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도 첫 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러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신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저희 목회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거점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전역을 다스리면서 말씀을 하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역의 거점이 계셨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어린 시절에 외국인 이집트에 가서 유아기를 보내셨죠. 그리고는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거기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를 하시는데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국제도로 상에 자리 잡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소외계층, 하류계층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시당하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자신의 주요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인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집을 정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동에서 서까지 한 40km 정도 되고 북에서 남까지 한 80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비옥한 지대에 있으면서 크기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학자죠. 그분에 의하면 갈릴리에 한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5,000명 이하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최소한 100만 명은 훨씬 넘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개방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용감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여러모로 예수님 그리고 복음하고 적합한 그런 지역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사역의 주요 거점이었던 이 가버나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그리고 그 주변 대부분의 마을에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은 나훔의 동이라는 뜻인데 나훔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자비의 동네 혹은 위로의 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전부
이곳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같은 경우도 역시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리였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리된 생각을 기록으로 잘 남겼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주옥 같은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지상명령 이런 것은 마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잘 남아있지 않았겠죠. 특별히 신약성경의 가장 앞에 마태복음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 내에서 이 복음서를 가장 중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도 역시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중풍병 걸렸던 어떤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동네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들이 오니까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그곳을 본 동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점이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셨습니다. 역시 새로운 지역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 사역하던 예수님의 목회지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회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니까 병이 났습니다. 역시 그곳이고 그리고 죽은 소녀를 보시고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 소녀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 둘이 따라오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소경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이적을 바로 이 한 동네,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능력을 누군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구경 삼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러나 그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 이 놀라운 동네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처음에는 열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0절에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 곳을 지명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선 고라신하고 벳세다를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23절, 24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때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외친 첫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첫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사실상 하나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안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 가버나움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버나움은 파괴됩니다. 너무 무너짐이 처참해서 수백 년 동안 가버나움의 위치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전파하여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케리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전파하다, 설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전령이 왕의 뜻을 선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째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선언이죠. 중요한 이 상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동의 결단을 명령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자기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원칙과 관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개혁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라. 방향을 전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통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죄를 떠나서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통감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기적을 체험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하게 체험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목적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로 바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 인생 목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목표를 분명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심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역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생업에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뜻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장소에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하는 중에 부르신다, 이건 조금 의외거든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린 사무엘이 잠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하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실 때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뭐 하고 싶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로 하실 때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째,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둘째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라, 이 말씀은 듀테라고 하는 말인데, 오라, 지금 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따라, 이 말은 오피소라고 하는 말인데, 따라, 뒤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따라오라는 말은요, 내 뒤에서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하는 일에 필연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어부 일을 잘 모르지만 예전에 미국 플로리다에 살면서 몇 가지를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로 어부는요, 준비를 해야 돼요. 고기를 낚을 준비가 제대로 돼야 낚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서히 준비되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어부는요, 고기잡이를 할 바른 시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낚시한다고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가장 적당한 때에 말씀을 전해서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이렇게 낚았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죠. 세 번째로 어부는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 아주 중요해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은요, 자기들이 물고기를 심은 것도 아니고 뿌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낚을 것이 있다라고 믿고 낚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뭐 3,000명, 5,000명을 구원하려고 뭐 심거나 뿌리거나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을 그가 그냥 낚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모든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자들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길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본래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곳에서 이곳에 이주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계획, 자신이 생각하는 것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어부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순종하고 빠르게 순종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시니까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곧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 말해서 자기 생계수단을, 돈벌 수단을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보면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22절에 나오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혈연 관계도 상관하지 않고 미련 없이 직업을 버렸다. 이 사실이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원으로 유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직접, 즉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즉시, 직접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잠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즉각적으로 할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그러나 꼭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많이 갖춰야 된다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1992년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목사님께서 상금으로 100만 불을 받으셨어요. 25년 전에 그 돈이면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를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그 돈을 전액 헌금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미 포기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부르실 때를 위해서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준비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뭐냐? 포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던 것, 갖고 있는 것, 누리던 것 다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제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돼 있어야 그 다음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훈련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부르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안드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마 요한일 거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나중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 부르심은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겠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랑 안드레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도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 아무나 부르니까 그냥 따라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 것, 이것은요, 분명히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있는 일입니다. 본문보다 한참 뒤인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열두 사도가 되는 길에 여러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다 포기하고 따를 줄 아는 제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열둘, 그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이들을 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헌신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것, 지목하고 보다 크게 쓰시는 것은 한번 됐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정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했지만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이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가버나움처럼 대중적이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소수지만 택함받은 순종의 사람들이 될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찌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괴테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과 일생의 운명은 한순간에 의해 결정된다. 오랜 시간을 끈다고 해도 결정은 한순간에 내리게 된다. 오직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은 위험을 증대시킬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돌이키지는 않고 결국 멸망하는 가버나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주님의 명령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것인가?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제자로서 주님의 만나심, 그리고 주님의 불러주심,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